횡성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횡성 한우축제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예산을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축제 관광객 수를 과하게 계산해서 경제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횡성 한우축제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지난 2017년 A 업체가 병따개, 피규어, 충전 케이블 등의 축제 기념품을 납품하고 한우 포토존을 운영하는 등 21개 사업으로 1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을 가져갔습니다. 축제장 지도를 만든 B 업체는 티셔츠와 스티커, 모자, 기념품 납품까지 14개 사업으로 9,8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기념품만 합산해도 입찰 기준인 2천만 원을 넘지만 품목별로 일일이 수의 계약됐습니다. 횡성군의회는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축제 취지와 달리 특정 업체가 다수의 예산을 가져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역이라가 아니면 앱을 개발한다든가 기념품을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품목들을 다양하게 수의계약으로 받았기 때문에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횡성군은 효율성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두 명뿐인 축제 담당자가 축제 이미지를 부각시킨 기념품 개발을 추진했고 단가를 맞추기 위해 중국 발주가 가능한 업체와 업무가 수월한 용역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건 3개월입니다. 지역에서 시간적으로 할 수 없는 거 그런 부분에 한해 가지고 저희가 디자인 용역을 맡긴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제작하게 되었죠. 축제로 인한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크게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횡성군은 작년 축제 직후 관광객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지만 두 달 뒤에 받은 외부 용역 결과는 50만 명에 그쳤습니다. 2016년에도 46만 6천 명이 찾았다는 용역 결과와 달리 외부 발표는 90만 명으로 두 배 부풀려졌습니다. 횡성군은 타 지역 축제와의 경쟁 의식과 홍보 효과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역 최대 축제인 횡성 한우 축제에 투입되는 예산은 한 해 20억 원. 보다 투명한 집행과 객관적인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